올해 성탄절은 집콕을 추천드립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4도,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2도까지 꽁꽁 얼겠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등 중부와 일부 경북 지역에는 무려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1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눈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까지 영동에는 최대 3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되고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40에서 최고 5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호남과 제주에도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는 다음 주 중반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